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아우, 촬영 나왔더니 비가 오네요. 예. 어쩐지 비가 오려고 그런지 날씨가 우중충하더라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빈 밭이나 그냥 풀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지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층계를 냉이하고 구별을 잘 못하시는데, 지층계는 이렇게 잎을 보시면 이 뒤를 까보십시오. 뒤를 까면 하얀색이 보입니다. 보시나요? 이렇게 이 하얀색이 보이면 지층계고요. 냉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하얀색이 없어요. 그걸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지층계로 냉이로 국을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지층계로도 국을 끓여도 먹을 만합니다. 예. 쓴맛을 제거하고 된장국 끓여 먹으면 그런 대로 먹을 만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층계는 국화과 도예산이 불로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식물이고요. 지천에 널려 있고 지친 심신을 달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층계로 불렸을 정도로 예부터 흔하게 먹어왔던 나물입니다. 한방에서는 이호체, 니호체라는 한약명을 사용하며 성질은 차고 맛은 쓰며 독은 없습니다. 지층계는 오래전부터 약재와 나물로 사용된 식물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꽃과 잎을 뜯어서 종양 제거와 두통, 그리고 기침, 인후염, 일반 선염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지층계는 소변 배출 작용이 우수하여 노폐물이 체내에 자꾸 축적되는 요조증과 소변 불통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병증에는 꽃이나 지상물을 그늘에 말려 차려 우려 마시거나 또는 가루약을 만들어 하루 2회씩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층계 과학적인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암 효과인데요. 지층계에는 항산화 효과에 뛰어난 성분인 해미스탭신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암에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를 제거하며 몸속에 있는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구 한의대에서 특허 내용에는 면역세포에서 염증성 사토카인을 발현 및 인산화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지층계 꽃에서 추출한 실리마린과 세스퀘터 트락토르 세포 독성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지층계가 발암물질과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활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상세포에서는 한 돌연변이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장암과 대장암, 유방암, 신장암, 전립선암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폐암세포 실험에서는 독성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이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저해활성 기능이 높게 작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층계의 강한 쓴맛이 암세포 사멸 효과와 동시에 여러 병을 치료하는 데 유용함을 시사했습니다. 지층계는 강력한 항암 효과와 더불어 염증을 치료하며, 지층계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살균과 항균 작용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알코올과 지방을 정화해 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실리마린 성분은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술을 좋아하는 저한테 딱 맞는 약도를 찾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지층계는 충혈과 결막염에 효과가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의 열감을 풀어주고 고혈압을 낮추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약용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층계는 부위별로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약용으로 쓸수 있고, 여름에는 꽃이나 지상물을 잘라서 차나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쓴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짝 건조시켜 약재로 응용하시기 좋습니다. 이 말린 건초는 하루 기본 3에서 5g에 물 700ml를 붓고 주기적으로 달드시면 되고요. 이때 단맛을 내는 감초나 대추를 넣으면 쓴맛이 중화가 됩니다. 이상 지천에 깔린 지층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독성이 없어 큰 부작용은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좋죠. 지층계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